말듯 누나 나를 태우나서 책임져야 책임져야 사랑을 사람 나 바라는 거는 매일 아침 내 품에서 네가 꿈꾸는 그녀 책임져야 책임져야 사랑 나 바라는 건 너지가 아직 너나 나를 태우는 건 아, 이게 있구나. 책임져야 책임져야 이 사람을 누구를 바라니. 아, 제가 그 디아블로 이모탈 블리자드에서 선물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그 사실 업체에서 선물을 보내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계속 소개를 드리면은 한두 끝도 없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제가 감사하지만 공개를 안 드렸는데 이번 거는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너무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뭐 공개해달라고 하신 건 아니지만 이게 우리나라에 다섯 분인가만 드렸다고 하는 뭐 제품인데요. 디아블로 이모탈 LG U 플러스랑 같이 연계해가지고 한 거예요. 이 전에 만들었던 그 박스 요거랑 전에 나왔던 거 있죠, 박스. 요거랑 좀 재질이 비슷하네요. 요거는 리저렉션 했을 때 요건데. 자, 열어보면은요. 엄청 어떻게든 멋있다. 세계의 전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 속이 파괴된 어둠의 세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할 용사들이여 전쟁의 부름에 응답하십시오. 전 세계에 단 100세트뿐인 LGU 플러스 디아블로 이모탈 패키지와 함께 악마의 군대를 무찌르고 성역을 수호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LGU 플러스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와 협업하여 선보이는 디아블로 이모탈 패키지는 갤럭시 S22 울트라와 스페셜 우드 패키지가 함께 증정되며 한정판으로 제작된 디아블로 이모탈 모바일 액세서리와 게임 굿즈, 게임 코드 카드가 제공됩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폰이에요. 이게 갤럭시 S22라서 여기 폰을 그러니까 내가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나가는 식으로라도 좀 인사를 드려야 맞지 않나. 고맙습니다. 아무튼 뭐 저 휴대폰이 S20인데 덕분에 폰 하나 바꿨네요. 이거 충전이네. 충전기. 그리고 요거는 무선 충전인 것 같아요. 스테디 부스트. 이거 무선 충전기. 무선 충전기. 요거는 디아블로 배틀코인. 블리자드 배틀코인 2만 원권.
아, 구독 고맙습니다. 2만원권. 케이스. 디아블로 케이스. 케이스. 뭐 이거는 무선 충전기 하는 법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그거 뭐라고 하지 이거? 이거 이거 손 요거는 마우스 패드 같죠? 장패드는 아니고 단패드. 2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이것도 이뻐요. 자, 아무튼 이거 뭐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니, 나무가 아까워, 버리게. 나무가 좀 아깝지 않아요? 요거는 좀 써야 될것 같아. 내가 뭐 수납을 하든 뭘 하든 고급으로 디아블로 이모티콘을 쓰였거든. 고맙습니다. 잘 사용할게요. 그 풍화설월이 한 30분 남아가지고 마무리 짓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수재님은 여기 안 삽니다. 좀 하실 일이 좀 남아있다고 하셔가지고. 30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사실은. 후딱 하고 끝내죠. 거의 그몇 마리 안 남았거든요. 제가 시간 조절을 못 해가지고 아까 안 그랬으면 시작을 안 했을 텐데. 구독 감사합니다. 파이어 엠블렘 다른 시리즈들은 닌텐도 그 게임기가 있어야지 할수 있죠. 무쌍 말고는 그 파이어 엠블렘 1 닌텐도 온라인으로 영어판으로 할수 있잖아요. 근데 무쌍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아, 나 2회차도 나쁘진 않은데, 아, 나 산책 때문에 하기가 싫어. 산책. 아, 만 비트 쏘셨다고? 아, 그러네? 경찰청, 겹철창 쌀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물랭님, 만 비트 감사합니다. 만 비트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비트 고마워요.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남았어요. 다 걷어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얘 프랄다리우스, 리건, 도미닉, 라민 이렇게 네 마리, 10걸 중에 네 마리 남았고. 요거 까면 되고, 이 뒤에 까면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이하이, 보내기.
힐을 해야 되는데. 피하고 점프 피하고 미쳤죠? 이게 선생이죠? 그래 34 얘가 세 라미 로렌치 아프지만 마방이 높기 때문에 로렌치가 잘 컸어요 사실. 무용수 하기에는 좀 스탯 업이 좀 아깝죠. 가드 오케이 블루스텝 문장 가드 거대한 방패 오케이. 도 얘가 여기까지 가면 여기까지 안 가면 상관없구나. 리건 여기 앞에만 가면 대화하나? 자, 이송이마쇼. 왕. 야! 와다시, 마다 시네나이노. 僕が 行く しか あるまい。 すみません。 쳐야 될 것 같다. 문유스. 딸 사람. 14만 아. 목표 15, 30 26 얘를 잡는 게 낫겠다. 전장을広く見なくては 가까이 오게 하기. 돌리면은 돌리면은 다시 하잖아. 어띠 선생 너무 세다. 아 뭐 든 게 없어. 없네? 아무도 없네? 선생만 갖고 있네. 페일로트 쟤도 페일로트지. 이봐야 너희 대화는 통하냐?
네메시스에게 조종당하는 공룡을 뿐인가? 그런 것 치곤 너무 강한데? 아싸 크리티컬 즉시 사망. 얘를 물리치려면 다 잡아야 되네. 빨리 進みましょうよ. 뭐야 때리네? 왜 때려? 아 여기까지 걸리는구나. 빨리 進みましょうよ. 완전히 수봉. 가지 못해 지금 라민 때문에. 피하고 토마호. 다들 왜 이렇게 잘 터져? 오씨. 뭐지? 죽고 싶나? 썬더소드인데? 마력이 높은 썬더소드 선생인데? 도마호크 루나 빵! 아, 안 되시네. 이거 뭐가 떠오르는 와게니와. 야! 감사합니다. 이 게임 언제 끝나냐고? 스타쿠님 채팅 한번 쳐보세요.
서로 귀찮게 하지 말고 채팅 한 번만 쳐보세요. 나 검색하게 하지 마. 지금 자수하면 30분이고 아니면 0분. 찾아야 되지. 아, 채팅했었어요? 아, 여기 있네. 썬더 소드. 심하다 지금. 아래 초연속을 쓰러뜨렸더니 늪이 사라진 것 같아요. 라민쿤, 네가 만들어낸 것이었냐고. 하사대왕 오프. 맞아, 소마는 명중률이 낮죠. 하니까 53%인데?
스프라일 다리우스. 보호막이 깨졌어요. 선생! 네메시스 이외의 쇼와 전부 끝났다. 대고 쓰라세테 그레다가 これで 요약 네메시스도 同じ 아닌데 1대 단데 다골빵인데 전장에 데려 선생 끝낼까? 페일 노트 뭐야 얘? 이게 대장성이잖아. 1탄에 1회 공격을 부여한다. 개떡? 개떡이야? 모르겠어. 계략을 걸고요. 인입계. 인입계를 걸면 여기서 끊어야 돼. 아 근데 CC가 안 걸리지. 숨을 잘 붙들어내는 게 좋을 것이다. 이 디버프도 있거든요. 때문에 안다는 거. 음격도 달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뭐야 움직여? 뭐야 또 움직이네? 에이스 두 명 와야겠다. 우리 시테아랑. 하이.
やると決めたらやるの。私。助かります。俺に任せてくれよ。落ち着いていきましょう。次。切り込むぞ。早く進みましょうよ。 指示してくれ。です。です。僕が行くしかあるまい。 보물상자. 힐 다 없어도 되겠지? 음악이 없어요, 제가. 안 털면 나를 노리니까 좀 힘들죠. 한번 시험해 볼까요? 선생님은 버티네. 딜을. 선생님도 이 정도인데. 두 번 치고 사지 멀쩡할 수 있냐. 먼저 계략을 걸어서 디버프를 걸어야 돼요. 아니 디버프 안 되지. 하얀 악마 얼마나 들어가는지 볼게요. 하얀 악마 안으로 들어가자. 하얀 악마가 안으로 들어가면 딜이 세질까? 아니면 26, 31, 31이 최고. 31이 최고. 선생님이 두 번 때리고 힐하고 힐 받고 두 번 때려야 될 거. 계략도 안 봐요.
그건 너는 나와 똑같은 불꽃의 문장을 지니고 있고. 더 강해졌어, 선생. 야, 너 쓸모 없지. 강한 힐 있거든요. 강한 힐 누가 있더라? 얘였나? 아, 얘가 강한 힐. 더 세네? 용사의 범위? 아, 클로드 대사 있어? 일제 돌격 4. 힘이 없는 자여, 숨을 잘 붙들어 놓는 게 좋을 것이다. 연계. 히히. 쓱. 이 디버프가 안 먹혀. 회진 사격 7. こういう時は 리시테아까지 안 와도 되겠는데? 아. 아, 뭐야? 끝났어? 힐다가 끝낼 수 있네. 누가 끝낼까? 워프. 할 수 있겠냐? 여기 있네. 레오니 줍시다. 레오니 고생했으니까. 안 박히네. 요 문꽤 있어. 문꽤 가자. 딱댐 빠꾸. 정진 포드라 해방전 11턴 MVP 센세. 지금껏 먹힌 것 같아. 막을 내리자. 가자 형제. 근데 이거 루나틱은 어떻게 깨? 루나틱 어떻게 깨요?
베개 자국 아직도 안 없어졌죠. 다다다다다다. 핑. 내가 진짜야. 아니야, 내가 진짜라고. 내가 진짜야. 불꽃의 문장의 소유자 죽여버리겠다. 힝. 뭐지? 뭐요? 시방. 뒤지고 잡네. 1대1 막고라일 텐데. 안 되겠다. 채찍 모드. 피해서. 내가 진짜야. 내가 진짜야. 미간을 노리는 두 번째 화살 텐. 무리를 지어야만 싸울 수 있는 나약한 자들이요. 지가 다 무리 지었죠? 지는 10걸 다 모았죠? 헛소리죠? 김호우죠? 인중 놀이죠? 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들으렁. 먼저 퇴근합니다. 간다! 헤헤. 정수리의 고각으로 따다닥. 예스 예스. 좆밥. 그만 다시 돌아가서 주무시지. 해방왕. 너의 지긋지긋한 그 되살리기 옛 도전생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라. 너는 가짜야. 후세의 역사가들은 오늘을 이렇게 부르겠지. 포드라의 여명이라고. 맡아세다요, 센세. 俺は. 역사는 시간의 안식처를 지나 포드라 대지의 새로운 불꽃이 밝혀진다. 야망에 가득 찬 사왕 네메시스를 무찌르고 포드라는 최대 위기에서 벗어난다. 5년 반에 걸친 전란은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대가 막을 올린 것이다. 마쿠도 나루도. 국가 신앙 역사. 지금까지 질서를 구축하고 있던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가고 포드라를 구해낸 영웅들의 손에 의해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다. 통일된 포드라의 새로운 지도자는 민족과 신앙의 차이를 넘어 누구나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모두와 끝이 보이지 않는 길에 발을 내딛는다. 그 길이 포드라뿐만 아니라 먼 바다를 건너 다그다로 그리고 목 너머의 발미라로 이어질 것을 염원하며. 클로드 가운데 있네요. 가운데 레아예요? 오른쪽? 레아도 왔네요. 어머 선생님, 이런 곳에 있어도 돼. 포드라의 영웅과 가까워지고 싶은 젊은 아가씨들이 수두룩할 텐데 그도 아니면 선생님은 그런 거에 관심 없어? 사실 별로 없다. 에? 선생님 설마 여자한테는 관심 없는 타입? 그래서 내 유혹에도 끄떡 없었구나. 그런 거라면 됐어. 다행이야. 내 잘못은 아니란 소리니까. 무언가 착각하고 있다. 에? 그럼 역시 내 잘못이라는 거야, 야빠리. 나한테 남들만큼의 매력이 있었으면 선생님을 빠지게 할 수 있었다는. 네. 하,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인 건지. 이미 Fall in love. 그래, 내 기분은 구렁텅이에 빠졌고 말이야. 결혼하자. 다른 사람하고 착각한 거 아니야?
마누엘라에게 청혼하고 있다. 남자 운 없는 날 통정에서? 나 지금 통정 받고 있는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의 그 눈동자. 에 건배. 이런 중요한 순간에 멋진 말 한마디 되돌려줄 센스도 없다니. 슬슬 대답을 듣고 싶은데. 하지만 조금만 정신 차릴 시간을 줘. 아리가또. 이제 대답할게. 기꺼이 당신과 결혼하겠어. 부족한 점 투성이라 앞으로도 적지 않은 신세를 지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당신의 사랑에 부응할게. 그러니 당신도 날 불안하게 만들지 말아달란 말이지. 나는 생각 이상으로 독점력이 강한가 봐. 당신과 결혼할 거면서 그보다 더 사랑받고 싶다고 생각하더니 당신도 싫지는 않은 모양이네. 오랫도록 잘 부탁할게. 서방님? 서방 왔다. 날 이서방이라고 불러. 서방대 동방. 대군회장 비련의 만남. 새벽녘의 조우전 턴 아홉 MVP 이태란. 대군회장 세계의 반 독수리와 사자와 사슴 턴 15 이태란. 대군회장 주의 풍경 붉은 계곡의 도벌전 MVP 레오니. 대군회장 안개 속의 발란 마그 드레드 기습전 MVP 리시테야. 대군회장 현신지의 의식 MVP 이그나츠. 대군회장 흑풍의 탑 MVP 이태란. 대군회장 사신의 소문 MVP 라펄. 대군회장 외전 금사슴이 지키는 딸 MVP 이태란. 대군회장 그리핀 평원 MVP 이태란. 백운회장 외전 MVP 리시테야. 백운회장 외전 MVP 이태란. 백운회장 외전 MVP 클로드. 백운회장 외전 MVP 이태란. 백운회장 어둠의 속에 불꽃 MVP 리시테야. 백운회장 외전 MVP 펠릭스. 백운회장 외전 MVP 리시테야. 백운회장 외전 MVP 클로드. 백운회장 눈물의 이유 MVP 클로드. 백운회장 외전 MVP 이그너츠. 백운회장 여신의 행방 MVP 이그너츠. 백운회장 시몬의 옥자 MVP 이그너츠. 백운회장 전란의 개막 MVP 이트라. 지풍회장 제여명 MVP 이트라. 지풍회장 야망의 맹주 MVP 이치일. 지풍회장 외전 MVP 리시테야. 지풍회장 연옥의 계고 MVP 이그너츠. 지풍회장 장밋빛 대하 MVP 7일. 지풍회장 외전 MVP 7일. 지풍회장 철혈의 그리핀 MVP 라팔. 지풍회장 모략의 총화 MVP 리스테어. 지풍회장 전란의 제도 MVP 리스테어. 지풍회장 엇갈린 결말 MVP 이테라. 지풍회장 빛이 없는 도시 MVP 이그나. 지풍회장 대제의 여명 MVP 이테라. 리스테아 이테란 이그나츠까지 클로드까지 4,000원. 알로이스 영전 영승. 알로이스는 모든 전쟁이 끝난 뒤 정식으로 세이로스 기사단의 단장에 취임하였다. 그의 인품은 많은 부에게 사랑을 받아 세이로스 기사단은 다시 없이 결속력을 보여주었다. 그런 세이로스 기사단의 활성 제랄트가 단장을 맡았던 시대를 능가할 정도였다고 한다. 무패의 기사 기사단의 태양 알로이스. 신비의 가이 도로테아. 무패의 가이 도로테아. 전쟁 직후 미테르 프랑크 가극단에 복귀한 도로테아는 가극단의 재흥에 매진하였다. 곧 가극단이 활기를 되찾게 되자 그녀는 다시 가이의 자리를 후배에게 맡기고 무대 위에서 모습을 감추고 말았다. 이후 무명의 사랑하는 이를 만나 자유의 검 까뜨린 일전일승 필승의 검
카트린 세이로스 기사를 그만두고 뇌정에 의지하여 포드라를 여행하기 시작했다. 각지에서 약자를 지키고 악을 처벌하며 떠돌던 그녀는 이윽고 자유기사라는 칭호를 얻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칭송받은 자유로운 거미 그곳에 존재하여 의지를 잇는 자 세테스 이전 빵승 필페의 의지를 잇는 자 세테스는 전쟁 이후로도 대수도원에 머물면서 세이로스 성교의 권위 회복에 매진하였다. 과기가 엄격함은 두드러지 않았고 모든 일 관대하게 조치하도록 운영 방침을 전환하였다. 이륙의 신앙도 존중하도록 지도하여 보드라의 폐쇄적인 풍조는 서서히 없어지고 말았다. 문장하게 아버지 한내만 3전 2승 고들의 모습을 바뀌어도 한내만이 할 일은 변하지 않았다. 바로 문정의 구조를 해명하여 문장으로 인해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도 있고 그의 연구는 결실을 맺어 문장 없이도 동등한 힘을 쓸 수 있는 마도구가 발명되었고 문장의 아버지는 마도구의 아버지가 되었다. 평경의 사수 사미야 3전 3승 필승의 사수 전우 사미야는 곧장 군에서 모습을 감추어 그 이후 행방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동시대 한 의적에 대한 소문으로 세간이 떠들썩였다. 새 지도자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배만 불리는 자 백성을 괴롭히는 자만을 노린 그 의적은 상당한 실력의 명사수였다고 한다. 잠자는 공주 흐렌 전쟁이 끝난 직후 흐레는 모습을 감추어 그녀가 확실하게 존재했다는 증거도 서서히 풍화되었다. 수없이 많은 낮과 밤을 지나 완전히 모습을 바꾼 포드라 대지의 한 소녀가 나타났다. 그녀는 곁에서 남자에게 물었다. 이 시대에서는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나요? 유랑의 건 펠릭스 82전 56승 펠릭스는 종전 이후에도 포드라 각지에서 소규모 전투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귀족의 신분을 버리고 거만주를 몸을 맡기는 길을 선택하였다. 이후에 자취는 불명하나 전장에서 후련히 나타난 적들에게 죽음을 선사하는 검사의 소문이 사람들을 떨게 만들었다고 한다. 무안의 비약 시릴 175전 102승 레아를 지킨다는 명분을 잃어버린 시릴은 교단을 떠나려고 했으나 주변의 설득으로 대수도원의 재건 사업에 참가하였다. 그의 헌신적인 노고에 힘입어 수년 후 사관학교도 다시 문을 열게 되었다. 로비에 모인 신입생 중에는 새 출발을 나선 시릴의 모습도 껴있었다. 붉은 장미의 기공자 로렌츠 90전 41승 박복한 재원 리시테아 206전 146승. 근데 이거 승하고 전을 어떻게 알아요? 글로스터가의 새 당주가 된 로렌츠는 한동안 자치령의 부흥에 주력한 뒤 보드라 전역의 동치에도 열정적으로 관여하게 되었다. 우수한 정치가로서 높은 평가를 받은 그는 돌연 호리는 혼인을 발표할 때 그의 상대는 쿠 코넬리아 공작가 외동딸 리시테아였다. 그녀는 이미 자기를 반납하고 병민이 되었으나 그것을 신경 쓰는 일은 아무도 없었다. 건강을 염려해서 공공장소에서 라파엘과 힐다가 만났습니다. 라파엘은 고향의 영주에게 기사로 봉사한 뒤 여동생 마야와 함께 여관을 열어 바쁘게 일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힐다가 훌쩍 나타났습니다. 과거에 그녀가 만들어준 목걸이를 그때까지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마야에게 힐다는 새로 만든 머리 장식을 선물하였습니다. 힐다에게 감독한 마야가 장식품 직인이 되고 싶다고 하자 라파엘은 여관을 장식품에 개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힐다도 협력을 요청받아 공방을 병설한 장식품 가게가 완성되었습니다. 가게가 마음에 든 힐다는 그대로 둘러앉아 직인 겸 안주인으로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이그나츠와 레오니 레오니는 과거에 제랄트가 이끌던 용병단을 이어받아 인류 용병으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한편 이그나츠는 아버지와 형을 설득하고 화가로서 입신하기 위해 수행을 떠났다. 각지에서 아름다운 풍경과 사람들의 삶을 그리던 그는 여행지에서 레오니와 운명적으로 제외했다. 평화가 찾아오면서 일이 줄었다는 레오니는 과거와 함께 여행을 하자던 약속을 떠올렸고 이후 용병단을 해산하고 이그나츠와 함께 여행을 하기로 했다. 이윽고 두 사람은 아직 보지 못한 세계를 추구하며 보드라를 떠났으나 그 후 소식은 밝혀지지 않았다. 클로드 마리앙 클로드는 함께 싸운 동료들에게 후사를 부탁한 뒤 고향 팔미라로 떠났다. 보드라에서는 한 귀족이 지나지 않았던 그도 고향 팔미라에 돌아가면 한나라의 왕자였다. 몇 년 후 팔미라의 국왕이 은퇴를 변명하였고 클로드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포드라와 교육료를 개척하는 발판을 삼아 에드먼드 변경객에게 교섭을 제안 그 과정에서 마리앙과 재회하게 되었다. 아름답고 총명한 여성으로 성장 그녀는 흔쾌 협력에 승낙하였다. 정식 국교를 수립하기 동문 서주한 두 사람 사이는 자연스럽게 사랑이 싹터 부부로 맺어지게 되었다. 이태랑과 마누엘라
이테라는 보드라 동일 왕국의 초대 왕이 취임하는 한편 마누엘라와 혼인을 발표할 때 두 사람은 보드라 전역에 부흥과 발전을 위해 매진하였는데 마누엘라가 그때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큰 역할을 했다. 그녀는 가이와 교사를 했던 시절의 인맥을 살려 인재를 모집했고 의사로서도 새 왕의 건강을 챙기는 듯 다채로운 재능을 발휘하여 그의 동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사생활에서도 두 사람은 현저히 두터운 사이를 자랑하는데 이를 보여주도 후세에 남은 그들의 조상하는 부부 또는 가족이 모여있는 것들 뿐이다. 클로드 죽 써서 개좋네요. 통일 왕국을 만들어서 개방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내가 왕이 됐네. 그거 일부러 맡기고 간 거야? 아니죠. 대세가 기울음을 알고 자존심이라도 지키는 방법이었죠. 2650090님 50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록신 어떻게 되냐고요? 저랑 흡수됐어요. 초록신은 이제 없어. 하지만 내 등 뒤에 살아가. 요스가리 요스가리 롯데 우승님 천비트원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아 재밌었고요. 근데 스토리가 조금 약하다. 너무 급발진이다. 이 2부가 너무 급발진이야. 1부를 줄이고 2부가 좀 길었으면 해. 스토리는 좀 별론 것 같아. 근데 하지만 이게 왜 명작 소리를 듣는지는 알겠습니다. 이게 자유도가 높네요. 육성의 자유도가 높아요. 육성의 자유도가 캐릭터마다 이론적으로 모든 클래스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식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해놓았다. 크로노 트리거랑 파엠하고 뭐가 더 좋았냐, 그거는 크로노 트리거죠. 왜냐하면은 일단 스토리가 풍화설울이 스토리가 좋다고 하기에는 좀 힘들고 좀 그 반전이 있어서 그게 흥미로웠는데 그게 너무 급전개가 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크로노 트리거랑 비교해서 살아남을 게임이 뭐 얼마나 있을까? 이제 뭐 JRPG 쪽에서 크로노 트리거랑 비교해가지고 이길만한 거는 별로 없지 않나. 좀 아쉬운 부분은 산책 부분이 좋으면서 싫은 부분으로 많이 꼽힐 것 같고 사람들한테. 근데 산책이 확실히 좋은 점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캐릭터한테 정들게 하는 게 있어 산책을 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좀 약간 강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어떻게 좀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2회차면은 좀 그냥 건너뛰는 느낌을 좀 건너뛸 수 있는 시스템을 좀 해줬으면 어땠을까. 캐릭터에 좀 많이 신경을 좀 쓴 느낌이 많이 나죠. 이게 특히 좀 놀랐던 부분은 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캐릭터 간에 캐릭터를 많이 만든 것도 만든 건데 캐릭터 간에 또 그 이벤트들도 꼼꼼히 만든 게
좋았다. 웬만한 관계가 다 마련돼 있었고 분기도 뭐 일단은 뭐 나머지는 못 봤지만 세 개가 있으니까 빨강 반, 파랑 반, 노랑 반 이렇게 세 개 있고 뭐 거기에서 또 뭐 드미트리와 에델가르트의 뭐 사연이 나오겠지만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7점 드리겠습니다. 4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산책 편했으면 8점. 이게 좀 다른 파이어 엠블렘에 비해서 좀 쉬운 편이죠? 사장님 2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트럼트럼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청각도 없다며? 다른 건 청각도 없고 아예 시작하면 처음부터 해야 되고 지금 난이도가 쉬운데도 청각을 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보다 난이도가 더 어려운데 청각까지 써야 되면은 아마 매판 다시 하는 게 한 막 몇 번씩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러스트가 일단 좋았어요. 그림이 딱 전형적인 일본 그 일러스트여가지고 그냥 전형적이어서 좋았다. 미형의 그 그림들이. 그리고 또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애니메이션을 중간중간에 많이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시네마틱이. 그것도 좋았고 그리고 이제 그 신화 그 일러스트 나왔잖아요. 그것도 좋았고 아트웍이 너무 좋았다. 조금 아쉬웠던 건 인터페이스도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뭐 나쁘진 않았는데 더 막 기사단 같은 거는 좀 더 직관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계속 말하지만 열쇠 부분 있죠? 문 열쇠랑 상자 열쇠 굳이 그 사람이 갖고 있어야지 되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은 했어. 그냥 편의성 면에서 그냥 열쇠랑 그거는 그냥 따게 해줘도 나쁘지 않았지 않았을까? 무기는 확실히 인벤토리가 필요하긴 한데 아 그게 전통이야? 전통인가 봐. 전통이면 뭐 인정해줘야 돼. 무기를 아예
나는 무기랑 그 아이템이랑 공유해가지고 난 더 안 좋은 것 같거든요. 후원 감사합니다. 차라리 무기 칸하고 소모품 칸을 따로 분리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 소모품 칸까지 막 뭐지? 삐져나오잖아. 검을 막 다섯 자루씩 갖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무기 한 3칸, 3칸까지만 템 칸을 아예 그 소모품을 딱 빼놔가지고 소모품을 좀 그래도 좀 쓸 수 있게끔 하면은 어땠을까? 그리고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밸런스도 좀 안 맞죠, 솔직히. 궁수랑 비병이 너무 사기예요. 말은 나 좋은지는 모르겠고 비병이 너무 사기야. 지형 제약이 없다는 게 너무 사기야. 말이 안 돼. 지형 제약이 없는데 재이동까지? 혼자 다 처먹으라는 거야, 뭐. 사실상.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화력도 좋아. 회피는 또 오지게 잘해. 끝났네. 종수가 되게 센데도 난이도가 쉬워서 그런가 도착할 때쯤에 끝나. 그러니까 종수가 활약을 잘 못했어. 종수 활약 자체는 되게 센데 핀 리시테아는 사거리 자체가 길고 클리어 데이터 원래 소티스 자고 있었나? 내가 앉아있었지 원래. 아 비느자였어? 내가 앉은거 뭐였지? 내가 앉아있는거 어디서 봤지? 클리어로 이어서 할 수 있나 보다. 아, 클리어 마크 소티스가 붙은 저장 데이터가 있으면 클리어 당시 상태를 이어받아 게임을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도 레벨, 지원 레벨. 그럼 선생님이 그대로 가요? 너무 개사기 아니야? 그러면? 레벨은 클래식. 반장 3명 만나는 거 그거죠. 반장만 한번 만나보자. 제국녀 91년 탈팀 피고 안녕하세요, 비병이에요. 와! 안녕하세요, 기병이에요. 케이 케이 응? 영영영영영영. 와! 나 네메시스야. 천지 회검 회초리
캥캥 캥캥캥 나 세이도스. 아 나 이거 왜 노란색으로 봤지? 일부러 노란색으로 보이게끔 했겠지? 근데 레아인 걸 알고 보니까 초록색이 보여. 그치? 그치? 초록색이 보이지? 이거 잘했다 표현을. 노란색 초록색을 겹치게 해가지고 빛댐 파란색 나와 봐봐. 그치? 파란색이었다 노란색이었다 하자. 아 초록색이었다 노란색이었다. 그런 거였구나. 레아 개쎘네. 근데 이거 사실상 너무 생긴 거 너무 똑같은데, 그치? 왜 몰랐을까? 그 이유는? 앞면이 똑같아서. JRPG 일러스트 앞면이 똑같아서. 잠깐만 이거 성우도 똑같을 거 아니야. 왜 몰랐지? 일본 사람들은 다 알겠다. 그치? 연기를 좀 다르게 해서 아예 눈치 못 채게 했을까? 근데 왜 몰랐을까? 아니 진짜 열받는 거 뭔지 알아? 옆에 백합도 있어. 레아가 여기 백합 두 개 꼈거든. 근데도 몰랐어. 이렇게 대범하게 했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마구니가 끼었어. 이번에 여자하자. 나 자신. 소라고도 하크데나이. 유령. 소라고도 하크데나. 인간. 오누시. 닌겐토 유타나. 닌겐. 내 이름은 이회차니까 여섯 글자? 여섯 글자까지 돼? 이회창. 이회창이래. 아 하얀 너구리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회창 하면 안 돼요. 이회 이 회택은 뭔데요? 이 회택 있는 거요? 있는 사람이요? 이 회택? 아 축구 선수요? 아 2회 테라니까 2회 테로 하겠습니다. 2회 테 사람 원래 이름 있어요? 없죠?
なるほど。さすがは人間ならばこれにも答えられよう。 12개월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혜태? 혜태 왜? 혜태는 걸? 何やら懐かしい心地がするが。 눈깔이 크잖아요. 혜태 눈깔. 오이. 오이. 또 그 꿈이야. 소녀의 꿈. 오마이의 話를 聞く限り. 마이. そんなもん忘れち、俺たち傭兵の仕事は。 제랄트도 오랜만에 보네요. 자, 또 시작시나. 次は 왕국での 仕事. 少し 距離があるから 夜が明けたら出る. 그랬나? 맞다구. 제랄토산. 제랄토산. 突然 申し訳ありません. 왜? こんな時間に ガキどもが 揃って何の用だ. 씨발, 끝까지 해고 나니까 얘네들 곱게 안 보이네. 実は私たち 도적단이 追われているんです. 도적단을 쫓기고 있다고? 음악이고도 仲間と 분단されて. 그와리니야 随分. 村の外に 人影. 기어갔다가. 오이, 이거. 오케이. 해태 준비 완료. 염제. 하우돈이랑 염제. 새벽녘의 조우전 서장 비련의 만남. 예. 뭐야 이제 보니까 저. 무라가 마키조에 가는 요니 마저 대마이니 이루렌즈. 오케이. 알아 알아. 이제 알았네. 아까 보니까 얘 다른데? 아까 머리가 달랐는데? 고유 조형 있는 거 아니야? 얘는 못 움직이고. 팔전투. 멋지멋지 움직여. 멋지멋지. 오케이. 얘 안 움직여져. 공격, 처리할. 전투 기술 복사. 한번 날리고. 어때 이 자식? 내구도. 한번 쓰면 일식은 무조건 다나? 아세라즈 타타카오. 야, 와레 와레. 안타라노 오카게데 이노치 콘나 헨피나 무라니 우데. 몰라 이 새끼. 자 선생 준비됐지? 88%. 오케이. 여자는 좀 약간 다른데? 자. 스. 잠깐만 여기서 왼쪽을 먼저 잡는 게 낫겠죠? 기리컴카. 적의 공격에 소라이나가라 스승소. 삼림의 진을 치워라. 요시 소르디. 모리니 이레바 테키카라노 공격이. 한 명 끌어들이게. 아리가토. 오카게데 다스카트. 스마나이가. 치카라오. 10.
오케이. 오케이. 이 기회다. 내가 教えてやる。 오케이. 아, 서황아. 서황이 못하네? 서황이 일로 들어가야겠다. 서황이 일로 들어가려면 일로 가야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 상처약을 먹어. 서황이 때려. 아나타 요해다도 유니 62% 82% 스매치. 잠깐만. 나 뭘 이어받은 거야? 아무것도 안 이어받았는데. 이제 나대지 말자. 얘를 죽이면 3명, 안 죽이면 2명. 잠깐만. 경험치잖아. 나 흑수리 할까 뭐 할까? 나 아까 경험치 누가 먹었지? 흑수리야? 흑수리. 자, 어때 얘네들? 42% 숨어. 청사자? 가가 있을 때 공격을 또 아군이 있을 때. 자, 경험치를 수리가 봐. 스매치. 미노 후도가 와갔다 가시라. 선생님이 먹어. 상처 주라고? 난데 무라니 요행아. 뭐해? 정비 뒤로 가면서 정비. 뭐해? 오케이.
이거 줄까? 아, 못 주네. 어, 주네. 왜 때리는 거야? 보라색 바뀐데? 아, 다서. 좋아. 47. 오케이. 나머지 얘는 혼자 다 먹자. 딱 나를 노리니까 좋네. 스매치. 아까 경험치 손실했었어. 사띵. 좋아. 클로디아. 이거 경험은 가태니. 얘는 뭐 할 거 없겠죠? 일단 하나 줘. 내놔. 무기? 무기는 한 대 때려야 될 것 같은데? 이따 보고 하죠. 무표정이 갱을 흘려야겠다. 아싸, 이래. 힘 마력 기술 해. 제랄트. 파멸의 검 제랄트냐? 어이 어이! 제랄트냐고! 다 넘겨야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옆에서 응원. 팔도 쓸 수 있구나. 할 수 있으니. 경험치를 주고 싶거든, 이렇게. 한번 쏴봐. 오케이. 좋은 경험. 오히려 좋아. 74. 살짝 하냐. 대가리 쪼개기. 아싸 3렙. 사띵. 나는 강해지겠어. 철도끼. 잉? 저 자식! 스룸. 아니 그러지 마세요, 혜태 씨. 천각의 박동. 스킵.
청각의 박동 생겼어. 아 경험 작가운데. 소티스. 소티스. 소레니 하즈. 뭔 소리야? 소레가 센. 뭔저 소노. 오 타카가 코무스메 히토리 와시가 토사니 토키. 오마이 이만 나니까 유에테 너 지금 알로이스 세이러스 기시당 다다이마 마이타 오이 제랄트랑 만나 부패 기사 알로이스 사테 스테이지 클리어 MVP 용. 역시 제널. 사키와. 이거 저장한 거 이거 클리어 데이터 이거 냅둬야겠네 그러면. 다음에 하고 싶으면. 학운의 쇼. 아 여기서 호감도 올라가요? 미츠노 각규 세 개의 반 거기 그러나? 야래 김도형 군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저요? 맛만 본 건데요. 어? 활! 아 내가 들고 있구나. あなたが士官学校の教師とまずは大衆この務めを願いを聞いてくれますか? 숨턱 오이 야 지수 이치도데모 셋 君はさ야 지수 이치도 君はさ 왜 안 가죠? 아, 나가야 돼? 안녕. 안녕, 에데가르트. 반가워. 아드라스테아帝国の皇女であり、방위 계승자야? そういえば、学級の方は見て回った? 바로 너야. 私? 私は見ての通り、あとはそうね。 3레벨이구나. 알았어. 新しい先生ですね。私はじゃなかった。こうじゃ。ええ。広がっ。佐賀学校 주변. あんた教師としてじゃ。 아라 직가와 레스타 쇼 단톡 학교와 히르시 클래스의 렌츠니와 뭐 없어
でしょうか。そうですね。 드미트리. 先日はすまなかったこの学校の教員ファーガス紳士未熟者ではそうだ学級をあなたの働きに感謝します。 예스 예스. 士官学校の様子はいかがでした? さて、君のよう… アドラークラッセ、 ルーベンクラッセ。 新任の君が… 내가 맡을 바는… 레찌비님 구결 구독 감사합니다. 에델가르토가 키… 예스. 心は 決まりましたか? ポドラの未来を担う。お兄様、フレン。このものは、まあ、私セテスの妹のフレン。フレンの話はさておき、近日現時点同時に。何？担任って、あ、カスパル君、ちょっと、そりゃそうだけどね。ドロテアは、夢に。 어, 선생. 그러자, 僕は 昼寝して 잔다고. 고멘나사이네. 混沌として. 가히. ところでどうだろう, 선생. 예. 私たちは同年代と聞いた. 제국 로렌츠. 今更ではあるが, 学級内では 私としては. 선생. 제렌츠. 腹太い. 예, 외국인. よろしく 가히 꺾어진. ちょっとペトラちゃん、背に向かって腹が太いわ。申し訳ないです。あ、これ?もちろん、私に対しても普通に接してくれて構わない。え?公女といえど、学校にいる女子生徒の一人に過ぎない。期待しているわ。オッケー。そうと決まれば歓迎訓練だ。ナセセ、とりあえず腕を見せてくれよ。얘는좀、그、훈련 좋아하는 애죠? 훈련 좋아하는 애. 腕見せるですか?ルピ、ルピ。腹のルピ。親睦を深めるために。君たち仲間として。잘생긴ロレンツ。誇り高き貴族の。え、この人。普段はもう少しだけまともだ。 요러시쿠 타노마니. 개판이네. 왜 흑수리반 하는지? 그냥 처음에 2회차 어떤 느낌인지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시 하긴 힘들어. 그냥 염제가 왜 이거를 전쟁을 일으키는지가 좀 궁금함. 말이 안 돼. 1,000원. 기대 소소다가 여기 이 특전이라는 거죠, 이게. 어떤 특전이야? 뭐가 됐다는 거야, 내가? 빌어먹을 귀족 30. 산책에서 자기 방. 산책밖에 없어, 애초에. 여기가 내 방인가? 정비부터. 혜태. 상처야. 너 하나 줄게. 뭐야, 다 하나씩 있네? 어, 다 하나씩 있구나. 일단. 어, 세 개, 두 개 일단 돌아가면 써도 되겠는데? 스킬.
이거 클레드랑 똑같죠? 계략의 위력. 좋아요. 오. 풀피. 얘 회피로 키워도 되겠다. 나쁜가? 족구리죠? 졸기. 싸움꾼. 어, 이것도 좋은데? 카스파르. 피해 망상. 이거 어떻게 깎아야지? 깎으면 좋은데? 때릴 때 피 다는 거 있잖아? 그런 거 하면 좋겠다. 아, 이거 좋다. 약자 멸시 좋네. 베르나데타 문장 사김? 히키코모리? 히키코모리 좋아요? 족구려 보이는데? 이게 궁수잖아, 그치? 이게 포대에서 쏘는 거 봤어. 이게 좋아? 아, 얘가 인데이야? 개처 맞았어요, 내가? 언제 맞았어? 이거? 아! 혜택. 개방, 이거? 아, 이게 포인트가 엄청 쌓였네? 까면은 너무 넓어지는데 그거. 이건 뭐야? 아, 다른 애들이랑 금방 친해짐. 이걸 사용해서 우리 반으로 바로 데꼴 수 있네.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빛까지 올리면 금방. 시테스는 왜 안 돼? 내가 C까지 안 했나? 리시테아 로렌츠. 여기서도 리시테아를 써야 돼? 얘 C까지밖에 안 되네. 와우. 어떻게? 아, 다 올릴 수 있구나. 아, 실백은 역해라 바로 영입돼. 병과 스킬도 개발. 오. 아, 이게 돼. 그럼 나 니르바나로 바로 뚫으면 되네? 마스터. 그래도 마스터 스킬 좋잖아 얘. 니르바나 그거야. 무슨 내 옆에 있으면 되게 세지는 거. 어, 성힘. 도적은 뭐였지? 솔직히. 웃긴다. 아, 성인상도 강화해야 되는구나. 이건 뭐야?
문장 없는 애한테 문장 부여가능? 와. 나 획득 완료야 왜? 하나당 하나인가? 아 가방 있어? 무용수의 옷이지. 야 이거 골 때린다. 뭐 올릴까? 아 예 선생 비행? 복싱부 어때? 자 복싱부 비행 복싱부 어때? 날아다닐 수 복싱 여자 복싱 못해요? 왜? 비행 격투가 안 돼? 아 진짜로? 여자는 안 돼? 그래. 여자는 비행이고 남자는 복싱이고? 그럼 남자 복싱 3명밖에 안 돼. 여자 왜 이렇게 많아? 아 얘도 남자지? 4명이네? 복싱반 안 되겠는데? 그리고 그 거기서는 장난을 못 치잖아. 루나틱에서는 장난이 안 된다고. 자 여기까지만 하죠. 잘 봤습니다. 뭐 하면 좋은데 여유가 되면 하면 좋은데 여기서 졸업을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엄두가 안 난달까? 자 이렇게 종료 짓고 꺼무이키? 꺼무이키 한번 볼까? 티어맥이기 좀 추천 카페 추천 좀 해주세요. 삼국지 인물로 하려고 썼는데 삼국지 티어맥이기 좀 제대로 나온 게 없더라고. 티어맥이기가 안 좋은 게 뭐냐면 이름이 안 써있어. 이름 있는 버전을 우리가 만들까? 사진에 이름 넣어가지고 그 사진에 이름을 넣어서 만들면 되잖아. 아니 그 보조님이 만들면 되니까. 자 그러면은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시 20분이니까 아 파엠 아 보자고 아 맞아 보자고 한번 볼게요. 슬쩍 볼게요. 하이요. 제가 염제가 된 이유를 살짝 봐볼게요. 등장인물 흑수리반 타반에 비해 거의 다 귀족이고 그 귀족 캐릭터는 거의 다 제국에서 한자리 차지하는 높은 분들의 자제지만 의외로 문장 소지자는 제일 적고 유산을 가진 캐릭터도 없다. 왜죠? 에델가르트의 전용 무기 아이무르는 아가르타니움을 소재로 한 일종의 복제품이다. 아이무르 들고 있었죠? 아가르타니움은 그 뭐 골렘 같은 거 죽이면 나왔죠? 애초에 영웅의 유산이라는 게 사실은 포드라 식걸의 여신의 식걸들이 여신의 권속의 시체로 만든 것이라 세이로스 편이었던 제국이 영웅의 유산을 물려받았을 리가 없다. 이 때문에 제국 캐릭터들은 세이로스 및 사성인과 관련된 문장을 가지고 있다. 문장에 어울리는 신성 무기 자체는 구할 수 있는데 어째 전부 당사자랑은 인연이 없는 외전에서 획득하는 기묘한 특징이 있다. 페르디난트는 흐렌 세테스 외전에서 키올 문장과 연동되는 아샤레 창. 베르나 데타는 레오니 린하르트 외전에서 인데히 문장과 연동되는 영속하는 자 획득. 유일하게 분기점을 통해 루트가 둘로 나뉘는 반이라는 것도 가장 큰 특징. 반 서명색은 빨간색이지만 흑술이다. 제국에서 두 개로 갈려서 불꽃의 문장 대상파 귀족들의 실험으로 깃들었던 디미트리한테는 전화라고 함. 콘스탄체. 콘스탄체가 누구지? 디엘씨? 행적 염제의 정체는 에델가르트였다. 진입 방법에 대한 단서가 적은지라 모르고 넘긴 사람에서 교회 루트로 가는 쪽이 많다. 2월 산책에서 에델가르트를 만나 제국을 따라가야 됨.
7귀족의 뒤통수를 치고 정식으로 옥좌를 물려받음. 뭔 말인지 모르겠어. 7귀족의 입김으로 인해 문장을 이용한 생체 실험을 당했고 11남매 중에 에델가르트만 살아남아. 사녀임에도 후계자가 될 수 있던 것으로 보임. 문장을 모두 없애고 귀족 위주로 돌아가는 세상을 혁파하는 것이 에델가르트의 목적. 지금도 귀족 위주로 가는 거 아니야? 7귀족의 입김으로 생체 실험을 당했다며. 그러니까 왕이 먹힌, 황제가 먹힌 거야? 7귀족한테? 근데 왜 귀족 위주로 돌아가는 세상을 혁파... 아... 혁파한다. 그래서 귀족을 물리치려고 꿈트릭이랑 동맹을 맺음. 야, 여자 버전 남자 버전 따로 만들어줬네. 하긴 그래야지. 자신과 휴베르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황제에게 명령을 내림. 7귀족을 숙청함. 휴베르트의 아버지 베스트라 후작은 아들 손에 숙청당함. 근데 휴베르트는 아빠를 안 따르고 에델가르트를 따르네? 에기르곤과 발리백작도 실권의 이름. 카스파르와 리나르트의 부친들은 일부 후반에서 에델가르트에게 적극 협력한 덕택에 살아남아. 그것이 아빠의 명령임? 왜? 왜? 자기 죽이라고 했어? 아니 그... 왜 에델가르트를 따르라고 해? 얘네가 왕을 꼭두각시로 만들었는데? 레스터 제우 리시테하우스 코넬 반제국파. 죽었다 깨도 군주를 따르라고 왜 그러는 거야? 지는 안 따르면서. 너는 이런 거 피우지 마라 이런 건가? 나는 황제를 꼭두각시로 만들었지만 몸에 안 좋다.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해보면 이해됨? 자, 레스터 제후 동맹 이 금사슴네를 해서 친제국파를 흡수하고요. 세이루스 기사단 바로 격퇴. 알로이스와 샤미아 여기서 죽여버림. 왕국하고 싸워서 드미트리 이제 그거 하고 죽어버리네 여기서. 뚜두는 마수화가 돼?
뚜두 괴물대? 근데 너무 빨리 죽어 얘가. 막 치고받고 해야 되지 않아? 난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 드미트리가 막 그런다지였나? 세 명 모일 때 얘가 막 뭐 할 줄 알았거든? 우리랑 합류를 하든 뭘 하든? 그냥 뒤져버리더라고. 제국에선 그런다지에서 안 주고. 크, 멋있다. 캥, 상. 춤추냐? 스타워즈 공주 그 양머리죠? 최종 보스 다 나와있네? 뭐야 이거. 태해 에델가르트 네메시스. 아 우린 네메시스였죠? 네메시스 개쌤. 미친 네메시스 순백의 존재. 아 레아랑 붙네? 야 일러스트 진짜 잘 그렸다. 남녀 버전 있고. 그래 여기 백합이 있는데 왜 몰랐을까? 씨발 생긴 거 봐. 다라이 쌀벌하죠? 폐해 에델가르트 봐. 없는데? 어 씨발! 뭐야? 마왕 제갈량이야? 징그러워. 아씨 오늘 잠 다 잤네. 아니 계열밖에 그냥 마수로 변하든가 왜 이렇게 되다마로 곤계란처럼. 그니까 너무 목적이 보이지 않게. 아, 뭐 기분 나쁘게 하려는 목적이잖아 이렇게 한 게. 그치? 그냥 아예 마수 되게 해야지. 불쾌하게 만들라고 본 사람. 아 그리고 이게 일본 게임에 꼭 이런 게 있어. 그 극한을 건드리는. 어우 좀 무서워. 아니 뭐 다른 나라에도 있긴 한데 일본에 있고 이런 게 많은 것 같아. 어 에드 오빠 같은 거. 이건 좀 이거 이건 좀까지 나오게 하는 거. 근데 이거 뭐 그 에델가르트로 가면은 그거까지는 안 되죠? 그 아까 그 마수까지는 안 되죠? 양머리 안 했네? 양머리가 좀 나이 들어 보여. 그래서 이걸로 한 것 같아. 양머리가 포스네 있는데. 좀 쌀벌해. 이것까지는 괜찮거든. 근데 이게 좀 약간 쌀벌해. 홀스트도 한번 볼까? 어, 없네?
걔 누구야? 힐다. 힐다 오빠 어딨어? 파엠 등장인물로 가야 하나오? 난 이게 해골 대가리인 줄 알았잖아. 그래가지고 그다 얘네 두 명 죽은지도 몰랐어. 언제 죽었대? 얘네는 좀 끝까지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씩 서서히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중간에 두 명 죽고 세 명 죽고. 그러니까 2부가 너무 좀 짧아. 1부를 좀 줄였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국은 실을 못 데리고 가겠네? 교단하고 싸우니까? 그러면 친해졌을 때 어떻게? 아예 영입도 못해? 제국은? 다시 탈주엠? 친해져도? 우리 반 학생이 돼도 다시 탈주엠? 예리차가 오는 거는 얘가 나가고 들어오는 거야? 있든 없든 들어오는 거야? 있든 없든? 얘가 선생님으로 있었나? 나 모르겠지? 기억이 안 나지? 메르세데스 동생이에요? 그러네? 아, 알면 안 돼? 강스포야? 몰라, 여기 써있는데? 뭐야, 죽어? 이게 메르세데스인가?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시청자분들은 하실 거 아니야. 제국이 가장 짧아. 응격? 응격이 어디 있든 반격하는 거잖아, 그지? 여기도 꿈틀이라 그래. 왜 꿈틀이라고 하냐? 아니 써도 되는데 제발 말하고 쓰세요. 그럼 얘 들어오면 해골 투구 쓰고 싸워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싸워요? 스탯 깔끔하네. 깔끔해. 뭐였지? 홀스트, 고네릴.
발타자르 NTLC 왜 안 나와? 홀스트 고넬. 아, 나 본 거 같긴 해. 힐다 오빠. 이건 상상도인가 보다. 상상도. 하지만 현실은 베지터. 뭐 개같이 못생겼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개같이 못생기지 않았는데? 느낌 있는데? 간지나는데? 자, 잘 봤습니다. 저는 물러가고요. 내일 또 주우재님과 침팔풍 합방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 Good bye.